다음에 초코파티로 가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우선 연출님부터 차례대로 간단한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쁜 자석을 각색하고 연출한 춤입니다. 관객과의 대화가 작년에 이어서 이렇게 다시 하게 되었는데 작품이 올라갈 때도 좀 떨리긴 했는데 다시 또 관객과의 대화를 한다고 하니까 좀 떨리네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프레이저 정문성입니다. 저, 안녕하세요. 저는 풀 역할을 맡은 김대영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모든 역할을 맡은 송영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앨런 박정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관객과의 대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관객분들께 질문을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준비되신 분께서는 손을 번쩍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분께서 마이크를 가져다 드릴 겁니다. 그때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질문을 준비하시는 동안 저희가 먼저 사전 준비된 질문을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출님께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작품에 대한 애정과 열정으로 저희 연출님과 배우님들이 완성도 높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어떠한 과정들이 이루어졌고 향후에는 어떤 모습을 기대할 수 있을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재밌게 연습한 공연이고요. 작년에는 각 인물들 만들기부터 시작해서 뭐 장면에 대한 분석 이런 테이블 작업도 굉장히 많이 했고 그리고 손으로 뭐 이렇게 글을 쓰는 작업들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심지어 동화도 쓰고 그리고 장면에 없는 각 사이사이 시간들 9살, 19살, 29살 사이사이에 나는 장면도 써보기도 하고 그리고 즉흥 연습도 하고 그렇게 해서 장면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사이사이를 채우면서 우리만 아는 그런 이야기들로 그런 연습을 많이 했다면 올해는 정말 그 만들어진 작품 안에서 각 캐릭터들이 좀 더 그 인물로 그 배우만이 만들 수 있는 인물로 만들기 위해서 연기 연습을 정말 재미있게 그리고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또 공연을 하다 보니까 이 배우들이 거의 작가 겸 연출의 시선으로 작년에 공연을 오랫동안 하면서 실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대사 중에 제가 쓰지 않고 여기 작가가 맥스웰을 쓰지 않은 대사들 배우들이 무대에서 만든 대사들도 있어요. 이제 그런 대사들을 이렇게 대본 안에 이제 이건 정말 공연 대사야 라고 고정하면서 이렇게 대사들을 만들어가는 것들을 작업을 같이 했었어요. 그러면서 초반에는 좀 대사들이 늘었다가 최근에 좀 대사를 좀 줄였죠. 그런 작업까지 배우들과 전부 다 같이 모여서 대사를 더 만들어 놓거나 장면을 좀 수정하거나 이런 작업들을 배우게 하고 우리가 같이 함께 만든 작품이어서 이 작품을 계속해서 새롭게 만들어가는 수정하고 이런 작업들을 배우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럼 관객분들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됩니다. 이쯤도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할게요. 네, 이쪽에 분홍색 옷 입으신 분. 저는 풀 역할이란 뭐지? 김재현 선생님한테 궁금한 게 있는데요. 풀이 29세 윤바이에서 프레이저한테 이제 오늘 지나면 얼굴 볼 일이 없다고 하는 대사랑 그리고 29세 폐교에서 박제할 길을 가자 그러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좀 궁금해요. 그 얘기를 옛날에 연출반도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거를 되게 깊게 생각해가지고 그냥 한 적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편안하게 오늘 아니면은 어떻게 또 언제 얼굴 보겠냐. 프레이저 같은 경우도 솔직히 저는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앨런 같은 경우는 프레이저를 만났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언제 볼지 모르니까 편안하게 그렇게 옛날에는 되게 생각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말고 친구로서 우정으로서 그냥 하는 얘기 재밌게 그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네. 네, 답변 되셨나요?
아니, 둘 다 안 똑같죠. 아, 이야기 네, 엠촌이 말씀해 주세요. 네. 지금 대연콜이 아, 친구로서 우정을 담아서 이 이야기를 지금 한다고 했는데 연습 중에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이 있었는데 아, 우정으로서 이야기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딱 하고 문성 배우랑 대연콜이 같이 연습을 했었을 때 그래서 뒤에서 딱 어, 야 우리 그럴 거 뭐 있냐 라고 딱 이야기할 때 어, 문성이한테 막 물었었지 그 친구로서의 그 감정이 확 전달이 돼서 네, 우정을 담아서 대연콜이 딱 그 장면에 대사를 하는 순간 그 장면의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연습 중에서 이번에 가장 독특한 장면 중 하나였어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분 질문 받겠습니다. 아, 예, 2층에 저기, 예, 손 들고 계셔주세요. 네, 저는 프레이저를 맡으신 정문성 배우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그, 이제, 마지막 질문에서, 폴한테 수표 보내지 말라고 받을 사람 없다고 대사를 하시잖아요. 그 의미가 이제 그곳을 떠날 거라는 의미인지 아니면 이제 죽음을 암시를 하는 건지. 부분에 따라 잘한다는 그런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저번 관객과의 대화 때 첫 질문이 욕이었는데 이번엔 죽었는데 아 그게 그때그때 좀 다른데 기본적으로 그 얘기를 하는 건 어, 이 사람과 내 친구와의 영원한 작별이었죠. 제 그 말들은 그때 하는 말들은 너랑 완전히 끝. 그리고 사실 그 상황에 부모한테도 자주 가지 않았고 부모의 뭐 가족이라 그럴 수 있다 치지만 아주 요만한 시비라도 붙어있는 게 얘랑 앨런이었는데 그거까지 제가 끄는 거죠. 혼자가 되는 거고 어, 어떤 날은 아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죽어야 되겠다 이제 좀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때도 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뭘 붙여봐야 받을 사람 없으니까 내가 만약에 그곳에 미련을 갖고 10년을 더 산다고 해도 그 말을 하고 나서는 내가 보낸 게 돈이든 편지든 절대 안 뜯어봤을 때 그러니까 붙이지 마라 라고 하는 거. 네, 답변 충분히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분 질문 있으신 분? 네, 저 2층에 어, 앨런 역할 맡으신 분한테 궁금한데 어, 정말 아니 바람 피는 거를 모르나요? 마지막에 저런 질문 아까 그럼 모르시고 그건가요? 제가 지금 연기를 할 때 알고 하냐는 말씀이시죠? 임신을 마지막에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임신 얘기가 나와서 혹시 어, 자기 자식이 아니라 이쪽 분이 자식을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연기를 했습니다. 네, 저는 아니, 그 모르는 거지. 아니, 너는 그랬냐?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마지막에 너 아기 잘 낳아서 잘 길러라고 프레이저가 할 때 자신 있게 대답을 못 하는 게 어, 내 자식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했고요. 그리고 폴이 바람핀 걸 다 알고 처음부터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제일로는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앞쪽에 첫 번째 줄 관객분께 전자 좀 부탁드릴게요. 이어달기한테 주시면 고등 매우 소년팀명이한테 질문인데요. 얼마 전 트윗에 그 대본 지문이 뭐 어렵다고 있잖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생각이 안 나는데 그걸 이제 공연하시면서 좀 해답을 찾으셨는지 그리고 다른 배우분들도 그 대본에 지문이 어려운 게 있으셨는지 어떤 게 어려우셨는지 네. 이게 무슨 지문이냐면요 그래서 이제 고등 무대를 할 때
순간 뭐 비가 내리자는 뭐 갈라진 땅과 같은 그런 소리입니다. 그 질문을 이렇게 읽은 있는데 도대체 이건 무슨 소리일까? 이제 흡사 또 어떤 느낌이냐면요. 그 녹음실에서 가수들이 녹음을 하면 옛날 요즘은 이제 안 그렇지만 예전에 디렉터들이 있잖아요. 노래를 어떻게 하나 밖에서 코치하는 옛날 디렉터들이 뭐라고 했냐면 한마 발라드라는 한마 그 갈라겨 발목만 부스스부스 거리면서 그 여자들 눈물 흘리는 그런 소리 있잖아. 그렇게 소리를 내란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럼 그 안에 있는 가수들은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래요. 근데 그 지문을 읽으니까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 이게 진짜 추상적인 말이구나. 근데 저는 우리가 이 공연의 기본적인 배경을 90년대로 보고 했거든요. 90년대 정도로 합의를 하고 90년대 초반, 중반 요 정도일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가장 그런 느낌의 목소리를 노래하는 사람이 누굴까 라고 생각했을 때 커트 코베인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커트 코베인이란 뭐 그런 그런지락을 하던 사람들의 창법들은 호흡들을 되게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끝에를 뭐 바이브레이션도 없고 예를 들면 뭐 따, 따 이런 호흡을 더 빼요. 아니 그때 노래들을 들어보시면요 모든 그 90년대 락 밴드들의 보컬들이 대체로 그런 식으로 노래들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런 게 아닐까? 커트 코베인처럼 부르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서 좀 그렇게 했었고요. 저번에는 이번에는 사실 아유 그건지도 뭔지도 이제 진짜 모르겠다 싶어서 그냥 막해요. 뭔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저는 모르겠고요. 네, 모르겠어요. 그게 뭔지. 네. 다른 배우님들도 어려우셨던 분 있으시면 저기 소리 안 나요. 내릴 거 아니에요? 저는 뭐 지문보다 그냥 역할이 참 목소리 그 각자가 그럴 건데 남의 거는 이해가 가고 제 거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정말 참 좋게 말 BS 어? 갖고 그래가지고 버섯 갖고 그래가지고 공산 뭐 그래가지고 힘들었습니다. 역할 자체가 혹시 정표 배우님과는 뭐 닮은 점이나 혹시 이런 것들이 있으신가요? 아 닮은 점이요? 근데 사람 그 어쩔 수 없이 그 배역을 맡아가지고 제가 박종표가 배우인 채로 정원진 형이 배우인 채로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하고 안 닮을 수가 없을 거라고 생긴 좀 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해하는 데 힘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일어날 수도 잘 없는 일인데다가 저 같으면 이 상황에 아 아니랄 건데 이런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되게 이해하는 데 힘들었는데 닮은 점은 분명히 거의 대부분 닮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와 닮은 앨런과 저와 닮은 부분을 조합해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정문성 배우님. 저는 질문을 잘 부르지 않습니다. 아, 잘 기억 안 나고. 아니, 그 심지연출님이랑 뭐 작품을 같이 좀 했었는데 그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든 되게 뭔가 애매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더라고요. 나는 저게 뭘 하고 싶은 건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저를 쓰나 본데 저는 또 그런 걸 좋아하고 왜냐면 왼쪽으로 세 걸음마다 한숨을 쉬시오. 이런 질문은 제가 제일 싫어하는 질문이에요. 그런 거가 아니라서 너무 좋고, 일단. 그리고 그런 거 막 기억해야 되는 것도 너무 싫고, 기억해 주려라고 하는데, 기억력도 안 좋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요. 이 대사들도 그렇고, 뭐 노래 가사들도 그렇고, 질문도 그렇고, 애매한 게 좋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연기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연기하면 이렇게 되고 그런 게 좋더라고요. 네, 안 들어오는데? 네, 태영 배우님. 아, 저는 그 작년에 했을 땐 무조건 대본대로만 무조건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여태까지 그렇게 그린 줄 알았고 근데 계속 하고 그다음에 질문도 보고 하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이상하게 폴이라는 역할을 도저히 그냥 바보 역할을 하면 잘 알겠는데 근데
모르겠어요. 되게 어렵더라고요. 게다가 올해 좀 형들하고 연습을 하면서 좀 더 편하게 하는 방법을 많이 익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많이 배웠어요. 형들하고 연출님한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사, 상대방 대사도 많이 들리게 되고, 근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항상 똑같이 안 해도 상대방을 보고 하면서 하면 뭔가 편안하게 되더라고요. 뭔가 지문대로 하지 않아도. 근데 그게 또 연기는 뭐 답이 없다고 하시니까 다들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좀 개인적으로.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줄. 저는 입장에서 와닿는 느낌이 되게 다른데, 연기하실 때, 좀 감정 이입할 때 다른 느낌으로 봤을 때 생각하시는지, 그게 모르겠어요. 동화는 침을 많이 튀고요. 연사되면 침을 안 튀는데 큰 차이가 있다 있고요. 상당히 연기에 큰 영향을 끼친다. 나쁜 자석이라는 작품을 하면서 저도 되게 좋았던 건 물론 연기 모든 예술을 잘하려면 일단 기술이 있어야 되거든요. 기술이 있어야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감정만 가지고선 기술을 표현해낼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정도 잠시만 기술이 있어야 그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건데 나쁜 자석을 하면서 좋은 건 그동안 했던 공연 중에 가장 이제 감정을 충실하면서 할 수 있는 공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둘이 다가오는 느낌이 되게 많이 달라요. 되게 많이 저도 다르고 상대가 다르니까 연기를 하면서도 다른 연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고요. 저는 제 개인적인 그냥 연기의 신조는 내가 뭘 하려 하지 않고 상대가 하는 연기를 본다예요. 상대가 하는 연기를 보고 그 연기를 보면 그 연기 속에 제 다음 연기가 답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둘의 연기가 너무나 확연히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다르게 나오는 것 같아요. 누가 뭐 좋다, 누가 나쁘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둘의 다름이 즐겁고 매일매일 그 둘의 감정이 또 다르고 이 연극이 좋은 건 그런 것 같아요. 매일매일 다른 느낌으로 다른 감정으로 공연할 수 있다는 것. 배우가 똑같은 배우가 뭐 누나이랑 어제하고 오늘 하더라도 어제는 감정 다르고 오늘 감정 다르거든요. 그럼 저희들 항상 그런 것에 대해서 다음날 분장실에서 항상 이야기를 나눠요. 어제는 너가 어떻게 나에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나에겐 이렇게 오더라. 그게 되게 좋았다. 어제 네가 나한테 뭘 어떻게 했는데 나는 그게 좀 이상한 것 같더라. 이해가 안 됐다. 어떤 거였니? 물어보고 이해하고 서로 그런 과정들이 되게 많아요. 분장실에서 진짜 단 하루도 보통 다른 공연 분장실 가면 이렇게 장기 공연하면 다 게임하고 그냥 얘기 안 하거든요. 근데 이 공연같이 서로에 대해서 캐릭터나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많이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서로의 관계가 되게 중요하고 그런 분위기를 또 연출님이 만들어주셨고 그래서 참 좋고요. 또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그 시간이에요. 저희들끼리는 그 시간 공연은 그 러닝타임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공연을 어떻게 했느냐는 그날의 러닝타임을 매일매일 체크하는데 그걸로 판가름이 나요. 오늘 공연 좋았다 안 좋았다. 그래서 그런 것들 어제 공연 우리가 뭐 몇 번이 나왔으니까 내일 오늘은 뭐 이렇게 땡겨보자. 캐스트가 똑같은데 한 명만 다른데 공연 시간이 늘어졌네? 그럼 네가 잘못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뭐 이런 대화들도 나누고 그래서 단지 뭐 동화와 문성이만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문성이가 누구랑 붙었을 때 또 느낌이 다르고요. 그 느낌이 저에게 또 다르게 전달이 되고요. 서로 그 이 8명의 조합이 돌아가면서 다른 느낌으로 계속 부닥치고 충돌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매일매일 새로운 공연들이 만들어진 것 같고 그 라이브함이 이 공연 정말 매력인 것 같아요. 기술도 중요하지만 또 그만큼 기술이 있는 배우들이 뭉쳐있기 때문에 좋은 감정들을 매일매일 서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좋은 공기가 연기의 공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문 받을게요. 여기 두 번째 줄로 두 번째 줄로 전달 부탁드릴게요. 저는 토요일 배우에게 질문을 하고
하고 싶은데요. 극 중에서 나오는 나쁜 녀석이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폴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한데, 본인에 대해 추억을 한다고 하면서 그 트레이저는 나쁜 녀석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아마도 자기가 본인의 이야기로 본인 이야기를 넣은 것 같다고 생각해서라고 저는 받아들였는데, 폴은 그 얘기를 할 때 되게 고든이 자신의 삶을 그 이야기에 넣었다고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 그냥 아니 들어 임마 그래서 그냥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 폴은 그 나쁜 녀석이라는 얘기를 자기 친구 두 명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 그냥 단순히 고든이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생각하는지를 아, 저, 그걸 작년에도 더 연출하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작년에는 너무 나쁜 것 같아요. 너무 나쁘다고 생각을 하다가, 아, 딱 한 군데만 나쁜 게 아니다. 아, 그 나쁜 게 아니라 사람이 악하진 않지만, 저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냥 뭐, 말도 그렇다고, 대사가 그렇게 들리니까, 아무리 착하게도 좀 나쁜 것 같아서. 게다가, 예. 네. 머릿속에 갑자기 생각이 막 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쁜 자석 마지막 대사, 제가 자석 대표로서 얘기할 때는, 이제 여기서 만약에 끝나고 나서, 뭐 폐교에서 이제 다 헤어지고 나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맨 마지막에 제가 죽기 전에, 저만의 진실 딱 담아서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 진실이라고, 제 친구에 대한 모든 고든, 프레이저, 그 다음에 우리 앨런, 다 마지막에, 여태까지는 다 이기적이고, 만약에 저에 대한 진실 얘기 안 했다면, 그때는 이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제가 정말 유명해지고, 출판사로서 최고가 되고, 거기 앞에서 사람들한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 죽기 직전에. 그러면 저는 이 얘기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자석 대표입니다. 저한테는. 그냥 그냥 만든 얘기인 거 아니야? 아, 저는 우리 얘기라고 생각해요. 죄송합니다. 네, 맞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 프레이저한테 좀 여쭤볼게요. 그 구세 폐교 때 고든한테 귀신 얘기하시잖아요. 귀신 막대기 말하면서. 네. 네. 그 무슨 내용인지, 뭔 소리를 하시는 건지. 이해가 안 가요. 뭔 토라 같은 소리야? 아, 그게 처음에 되게 어려웠어요. 그 장면이 제일 어려웠어요. 작년에 저 연습하고 할 때 다른 건 그냥 그 상황에서 하면 되는데 그건 되게 어려웠거든요. 또, 아, 이게 얘기하려면 되게 복잡해지는데 빨리 할게요. 얘기를 다 해야 이해가 되니까. 저도 저를 이해시키려고 되게 오래 걸렸습니다. 얘는 아버지 어머니가 좀 지위가 있기 때문에 항상 뭘 잘해야 된다는 그 압박을 받고 살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집에서는 네? 여보세요? 근데 뭐 하려고 했지? 전화하려고 했지. 그랬는데 얘가 집에서는 그것도 집에서는 뭐, 아, 우리 아들 최고 이런 대접을 받지는 못한 거잖아요. 이렇게 좀 굉장히 억압을 받고 항상 뭐 전교에서 1등을 하고 와도 아, 잘했다가 아니라 이걸로 부족해. 더 잘해야 돼. 더 잘해야 돼. 이런 소리만 들었으니까 어쨌든 끝에 가서는 항상 뭔가 성취감보다는 패배감이랄지 허탈함, 허무함을 느꼈어요. 항상. 인생 살면서 어렸을 때부터 계속. 아빠, 나 이거 이렇게 했어요. 나 어렸을 땐 이거보다 더 했어요. 항상 저 사람한테 지는 거야. 그래서 그 얘기를 할 때 너무 무서운 거야. 아빠 볼래? 난 여기 온 거예요. 여기 온 거 걸리면 아빠한테 죽는 거야. 얘를 끌고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랑 같이 가고 싶었어. 왔는데, 안 그래도 여기가 무서우니까 굉장히 약해 있는 상태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얘한테 내 진심을 살짝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아빠, 엄마가 날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근데 왠지 얘한테 얘기를 될 것 같아서 얘기를 꺼냈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내가 어떤 날은 정말 귀신을 대상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너는 날 이렇게 기억해 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소문을 내달라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죽으면 어리니까 꼬마니까 맞아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꼬마니까 내가 먼저 죽을 것 같은데 나 맨날 맞으니까 그래서 내가 먼저 죽으면 그럼 그때 네가 얘기해줘라. 내가 아빠를 나는 아빠라고 생각 안 하고 뭔가 굉장히 괴물이라든지 적대시할 거 아니야. 내 마음 깊은 곳에 그걸 귀신이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나도 주먹으로 때리고 나도 발로 걷어차고 난 더 높은 데서 집어던져서 그 사람도 피가 나고 그래서 내가 거의 다 얘기했는데 그때 하필 널 괴롭히더라. 그래서 널 구해주려고 내가 날라차기 뭐 돌려차기 이런 얘기 하는 건 내가 못하는 거거든요. 내가 해본 적이 없고 날라차기 못해요. 프레이전 돌려차기 못해요. 근데 너 나 멋있게 좀 기억해줘라. 내가 너한테 내가 너한테 처음으로 내 아픈 걸 얘기하는 거니까 모두들 내가 멋있다고 생각하니까 넌 알고는 있대. 멋있게 기억해달라는 거. 그래서 거의 구할 뻔 했는데 그게 막 싸우겠던 게 아빠가 아니라 다른 뭔가였던 거지. 그래서 아빠가 날 다시 때리고 학대할 것이라 어쨌든 결과적으로 돌아와서 난 똑같은 자리로 돌아갈 거라는 내 머릿속에 계속 잠재되어 있는 어려서부터 계속 학습이 되어 그런 패배의식 그런 것 때문에 그 얘기를 막 하다가도 뒷부분에서는 내가 지는 걸로 끝이 나는 거야. 근데 그렇게 기억해 준다니까 고마워.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부분인데 네. 많은 궁금증들이 풀리셨을 것 같아요.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마지막으로 두 분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네 번째 줄 중간 마이크 전달 좀 부탁드릴게요. 장문성 배우님한테 한 이야기 박종표 배우님한테 관계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 내용하고 상관이 없는데요. 박종표 배우님 같은 경우는 앨런이라는 역할 자체가 좀 많이 맞고 막 패대기 쳐주고 되게 천대 당한다 해야 되나? 천대까지 하려 어쨌든 이런 좀 사실은 좀 형이시잖아요. 저를 무서워야 돼요? 아니 그냥 전체적으로 평균이 나올게. 실제로는 뭐 어쨌든 막 그런 느낌 아닌데요. 좀 살살 좀 하지 못해서. 혹시 화가 나거나 그랬던 적은 없으신지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뭐 좀 별로 그런 아주 살살하지 이런 생각을 들 때가 있는데 오늘 그랬어요. 살짝 갔다 왔어요. 되게 웃음 터지고. 그렇게 맞지 않았어. 근데 느껴치려고 그랬는데 정통으로 맞아가지고 살짝 갔다가 왔는데 근데 그럴 때는 이제 좀 이렇게까지 이런 일인가. 근데 그게 앞에서 이제 반응이 나오면 조금 덜 때리고 반응도 안 나오고 그러면 아프고 반응도 안 나오고 나는 맞았고 또 그런 거보다도 쫙 그러니까 한번 시원하게 하고 관객들한테 반응도 오고 그러면 저도 이제 그렇지 오늘 반응 좋았어. 생각해감이 있더라고. 되게 기분 나쁘진 않아요. 아, 나 그 전에 할 말이 있는데 너희들은 그게 즐겁고 웃겠지만 거기서 참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그걸 참으라고.
나 오늘 손가락 잘리는 줄 알았어. 내가 이거 불다가 너무 웃긴 걸 참느라고 이걸 너무 세게 물어서 나는 내 엄지손가락이 날아가는 줄 알았어. 참다 참다 너무 아프게 깨물어서 눈물이 나는 거야. 너무 아파갖고. 그렇지만 이게 진짜 아주 힘들어. 아니 안 그래서 우리 그 시 끝나고 나와가지고 아 용신이 어떻게 참았지 막 계속 그랬었거든. 아 나는 진짜 나쁜 사람 가면 재밌는 거 없는 거잖아. 아 나 오늘 대사를 그렇게라도 한 내가 진짜 대단한 거야. 나 원래 웃기면 그 대사 못하거든요. 아 그 예상하고 친 게 아니라서 너무 웃긴 거야. 도넛이 뭐야? 만드는 거. 아니 저번에 담배 먹으냐고 그러고 제가 이게 원래 저거 다들 담도 입술을 동그랗게 만든 다음에 털을 야 이거 뭐 대요 이런 소리 안 해. 이런 소리 안 한다고. 이거를 지금 제가 하는 건 사실 창피하지만. 여러분이 하는 거니까. 그걸 어떻게 만드냐고 물어보죠. 한 번. 말도 안 돼. 담배 피죠? 네, 감사합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지금 받으러 가겠습니다. 저희 아까 뒤쪽에. 아, 네 명 친구 중에서요, 다른 친구들 중에 니트 입잖아요, 옷 의상이요. 왜 폴만 안 입는지. 마지막 질문 그렇게 써. 아니, 그러면 빨리 연락을 해요, 마이크를. 아, 이건 누가 나오는 거야. 기본적으로 니트는 좀 따뜻한 그 사람의 심성을 드러내는 그런 재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대답을 너무 잘했어. 되게 곧 죽을 것 같고 망가질 것 같지만 그 안에, 이 안에, 뭐 물론 죽은 해서 색깔이지만 니트라는 재질이 내 안에 작은 씨앗이라고 생각해요. 그 표현 너 안에 그 주황색 그 재질도 그런 따뜻하고 좀 더 저 색깔을 그 남들이 같이 수용해 줄 수 있는 따뜻함이라고 생각하고요. 폴은 그런 니트에서 조금 그런 성질에서 벗어나고자 스스로 애쓰고 그런 캐릭터여서 니트를 주지 않았어요. 네, 문 선배님이 아쉬워하셔서 마지막 딱 한 번 보겠습니다. 여기 앞에 제일 빨리 아 저도 정부성 교수님한테 질문이 있는데요. 이 극이 굉장히 시공간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9살, 19살, 29살이 아니고 근데 이제 플레이저는 고등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잖아요. 그때 29세가 19세보다 먼저 장면이 등장을 하고 또 19세에서도 장례식이 태교신보다 먼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연기를 하실 때 그 후에 나오는 장면들 연기를 하고서 연기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 순간순간의 감정에 따라서 가시는 건지. 그게 솔직히 좀 힘들어요.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왜냐면 뒤에 걸 먼저 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근데 이 작품이 왜 19살 그 밴드씬 빼고는 29 그 여기 뭐라고 해야 되나 언덕 여기 나무 판때기 여기서 시작하잖아요. 시작하고 끝이 어쨌든 29이잖아요 그 안에서 뒤섞이는 건데 이거만 저는 관통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처음이랑 끝에 들어갈 때 네.
그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막 순서 어떤 감정을 정리하려고 하면 어느 순간 내가 도달하지 않는 감정에서 그게 도달한 척 거짓말한 연기해야 돼요. 근데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건 너무 창피하고 그러니까 그때그때 그 감정을 가지고 연기를 하되 내가 예를 들어 뒷 연기를 나중에 먼저 하고 장례식을 먼저 하고 해결을 나중에 하더라도 거기다 연관성을 두는 게 아니라 그때 느꼈던 아픔 있죠. 장례식장에서 느꼈던 아픔의 종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날은 막 칼로 쑤시는 것 같은 아픔이라면 어떤 날은 막 난도질하는 것 같은 아픔일 거고 그 비슷한 아픔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면 아픔은 어쨌든 똑같은 느낌의 색깔의 아픔이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도 저게 한 사람이 느끼는 거구나라고는 생각이 되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연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어려워서 저는 그냥 그렇게 연기를 하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연출이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나쁜 좌석에서 어떤 모습을 관객분들이 기대할 수 있을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1월 초에 만나서 우리가 같이 이제 장면 연습을 한번 새로 하고 좀 대사들을 좀 정리하면서 약속한 게 있어요. 이 나쁜 자석이 끝나는 날까지 계속 새로운 시도를 멈추지 말자라고 이제 우리끼리 약속을 하고 그리고 또 이 새로운 시도를 딱 언제부터 하자 약속했는데 너무 열이가 넘쳐서 그날 막 저 없는데도 막 연습해가지고 막 공연을 하고 막 이랬는데 그런 배우들의 열정 때문에 저한테 계속해서 뭔가 시도할 수 있는 그런 용기나 그런 좋은 마음 이런 걸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끝날 때까지 조금씩 시도를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곧 조만간 여러분들이 새로운 장면도 보시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장면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 새롭게 시도해 나가는 그리고 배우들이 다 함께 같이 그 장면을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그 장면의 연출을 실은 정무선 배우가 있어요. 다 같이 함께 만들어, 반은 정무선 배우가 반은 박정욱 배우. 그 장면이 싫어하시게 되면 우리는 싫어하시게 되면 아, 근데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또 그런 시도들을 계속 해나갈 수 있으면 좋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새로운 모습 많이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출님 배우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관객분들 그냥 보내드리면 아쉬워서 저희가 이벤트 선물 시간 마련했습니다. 저희가 이미 오늘 수표된 티켓으로 저희가 연출님 배우분들께서 하나씩 뽑아서 저희가 선물을 드릴 거고요. 선물은 나쁜 자사 영문 로고가 박힌 후드 티셔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씩 뽑아주세요. 뽑으신 후에 발표해주세요. 이거 뭐지? 어디에 있는 거지? 1층 F열 15번. F열 15번이 관객분 있으신가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이따 끝나고 저희 받아가시면 되세요. 주시려고. 드려야지. 네. 그러면 앞으로 나오실 수 있게 편하실까요? 드릴게요.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 2층은 못 준다. 저는 1층 B열의 17번. B열 17번? 일어나주세요. 이거 바로 동치가 일어나주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자, 세 번째 주인공군. 1층 G열의 17번. G열 17번 맞으신가요? 나오셔도 되겠네요.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 정무선 배우님. 내가 직접 뽑는다. 이제 진짜 안 봤는데 이렇게 봤어. 일치네. 2열 8번 선물님, 네, 축하드립니다. 선물 겁니다. 1층 D열 11번이요. 11번. D열 11번. 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짧게 배우님들 포토타임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쪽으로 일어서서 포즈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시선 오른쪽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아, 여기 사진 카메라 올라가네요. 네, 오른쪽 시선 가겠습니다. 네, 정면 가겠습니다. 아, 더러워! 아, 형! 열심히 했어, 그래. 자, 마지막 왼쪽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배우님들과 옆에게 마지막으로, 아, 2층! 네, 죄송해요. 2층 시선.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배우님들과 연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여러분 나쁜 남자 관객과의 대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끝나는 날까지 뜨거운 소원과